벌룬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 이용할 재료는 생일 인쇄 풍선을 사용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재료는 12인치 생일 인쇄 풍선 1개와 리플렉스 골드 5인치 5개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260은 리플렉스 골드 2개, 그다음에 초를 만들 화이트 1개와 그다음에 초콜릿으로 만들 260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케이크 위에 토핑으로 얹어질 초콜릿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꽃 모양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절반을 접은 만큼 풀어줍니다. 총 5개의 고리방울을 만들 건데요. 첫 번째 고리방울은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방울을 그냥 빼고 만들겠습니다. 약 10cm 방울을 먼저 꼬아줍니다. 7cm 방울을 만들어 주는데요. 먼저 고리방울은 압이 높아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압을 낮춰주고 꼬아주는 게 좋습니다. 고리방울을 만들 때도 역시 중지를 이용해서 방울을 바깥쪽으로 당기면서 양꼬임을 모아줍니다. 두 번째 고리방울을 만들 때도 역시 압을 먼저 낮춰줍니다. 두 번째 고리방울을 만들 때는 꼬임과 꼬임을 모아주는 동작이 아니라 꼬임을 잠긴 자리로 걸어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중지로 방울을 바깥쪽으로 당기면서 꼬임을 당겨갑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 개를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잘라 매듭 정리합니다. 다섯 개의 고리방울을 만들었습니다. 초를 만들 건데요. 우선 초콜릿이 되는 부분은 리플렉스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에 5cm 정도만 활용할 거라서 그 부분에서 매듭을 하나 지어줍니다. 이 부분은 잘라주고요. 약 5cm 정도 바람을 불어줍니다. 5cm 정도 바람을 불었고 끝에는 약 1.5에서 2cm 정도를 남긴 상태입니다. 화이터를 적당하게 불어줍니다. 두 개를 바짝 묶어줍니다. 나머지는 잘라 정리합니다. 공기를 끝쪽으로 밀어줍니다. 매듭 부분을 화이트 안쪽으로 밀어넣고 꼬아줍니다. 이렇게 꼬아줍니다.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안쪽으로 살짝 밀어넣어 고정합니다. 10cm 방울을 만들고 매듭지어 정리합니다. 잘라서 매듭지었던 리플렉스에 스틱을 끼워줍니다. 12인치 3개 인쇄풍선을 불어주는데요. 왕복 10번 정도 불어줍니다. 스틱을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네, 주입구 부분에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임시로 묶어줍니다. 라운드 풍선 탑 부분에서 매듭을 잡아줍니다. 배터리 풍선을 이용해서 매듭 지어줍니다. 임시로 묶어놨던 매듭을 풀고 스틱을 빼줍니다. 리플렉스 5인치를 왕복 두 번으로 풀어줍니다. 공을 최대한 바짝 당긴 다음 주입구 부분을 세네 차례 꼬아줍니다. 끊었던 5인치 리플렉스와 함께 리플렉스로 묶어줍니다.
리플렉스를 듀플릭스로 두 쌍을 만들어주고요. 펌프스는 역시 왕복 두 번으로 부르줍니다. 두 쌍을 준비했고요. 이제 이 중심 포인트에 엮어주면 됩니다. 받침에 케이크가 얹어진 형태까지 완성했습니다. 케이크 위에 토핑이 되는 초코 꽃을 장식하는 과정입니다. 바짝 당겨서 연결해주고 빠지지 않도록 두세 번 더 감아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잘라 정리합니다. 이제 초를 얹어주면 완성됩니다. 해피 버스데이 초코 케이크 완성됐습니다.